오늘은 이 항암 치료에 대한 항암 치료의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듣고 보시면 현대 의학적인 치료는 전혀 영적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물질적 차원에서, 화학적 차원에서 하는 거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전혀 모르면, 무엇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아무리 해봐야 헛헛수고야. 그렇잖아. 네. 그거를 이 세상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 에너지, 즉 생기, 생명 에너지, 그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이것의 존재를 이해만 하면 이제 새로운 길이 보일 텐데, 이것을 보지 않고 자꾸, 물리적으로만 그 암이라면 암 덩어리 그 자체, 당뇨라면 그 혈당이 높은 그 자체, 그것만, 혈당만 자꾸 내리려고 하고, 그러므로 당뇨병은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모든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흔한 병이 뭐예요? 고혈압이 뭐죠? 고혈압. 자, 고혈압만큼 흔한 병이 없습니다. 고혈압의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은 뭐예요? 약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고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약으로는 안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혈압을 어떻게 낮춰주는. 약으로 혈압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만 봐도 혈압약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현대의학은 어떤 질병이든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치유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의학의 수술치료,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약물치료 라는 것은 다 뭐예요? 유전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전자를 더 뭐예요? 손상시키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는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가 또 재발할 수밖에 없는. 왜?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 자신도 이 미국의 의사 신문, 유명한 의사 신문에 이런 만화가 등장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만화가 언제 등장했냐고 하면은 1990년도 경에 등장했. 보시면 지금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 수도물이 안 잠겨. 안 잠겨요. 그 저 제습기 좀 꺼주세요. 안 잠겨요. 그래서 물이 철철 넘쳐서 그래서 물 넘치는 병이 생겼어요.
그 증세는 물 넘치는, 자, 수도꼭지 고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세가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방바닥에 물이 흥건해지는 거예요. 자, 어디를 고쳐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고쳐야 돼요. 방바닥에 일단 물이 흥건해졌으면 저 물도 닦긴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걸레 가지고 물 닦는다고 해서 수도꼭지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의사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방바닥 걸레질 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잘 알아요. 의사들은 절대 우리 의사들이 하는 약물 치료나 무슨 수술 치료 가지고 병이 확실히 치유된다고 우기는 의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환자들이 이런 치료 받으면 뭐 걸레질 하면 수도꼭지가 고쳐지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거를 이 사실을 의사들이 환자에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도 뭐예요 하는 것도 문제다.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야만 이제야말로 다 진실을 듣게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그래가지고, 이 걸레가 문제야. 어떤 걸레는 나일론 걸레가 돼가지고, 물을 잘 빠다들어야 안 빠져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걸레로 바꿔보고, 그래서, 미제 걸레 썼다가 안 되면 스위스제 걸레 썼다가, 예, 각 제약회사 약을 고루고루,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걸레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바로 이런 것이 현대구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걸레질 같은 일밖에 뭐예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풍자적 만화를 의사신문에 게재한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의학이 잘 발달하면 더 이상 우리도 이런 걸레질만 하지 않아도 뭐예요? 된다. 수도꼭지를 고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던 항암 치료도 결국은 무엇에 불과한 것이었다? 걸레질에 불과한 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대 의학적 항암 치료로, 현대 의학적 치료로 암을 100% 완치시킬 수 있냐? 완치시켜줘. 문제는 이 치자가 문제입니다. 치자가 완전한 뭐예요? 료냐 아니면 뭐예요? 유냐, 요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100% 치유, 네,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치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혈압약을 딱 먹으면 혈압이 정상화된다. 100% 원치 됩니다. 얼마 동안?
한 4시간, 5시간. 그거를 증세 치료라고 합니다. 치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소위 완치라는 말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고 무슨 말이라? 예, 네, 완전한 치료라는 말. 그러니까 이 방바닥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닦을 수도 있어. 그러나 곧 다시 흥건이 또 젖어앉죠. 그 흥건이 다시 젖는 것을 재발이라고. 암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우수한 항암 치료를 받아도 그것은 완전한 치료에 불과하지 완전한 치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까? 네, 전자가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거보다 자, 암이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경우는 그 암이 연기암일 때 그렇습니다. 연기. 암은 연기로 시작해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4기를 우리가 말기라고 부릅니다. 연기암 전에는 뭐게? 연기암 전에. 연기암 전에는 양성종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성종양도 1기, 2기, 3기, 4기 해서 얼마나 유전자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에 따라서 양성종양이 또 그래서 양성종양이 어느 시기가 되면 드디어 악성종양 연기가 됩니다. 이 연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암덩어리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전혀 아직도 퍼지지를 뭐예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암 덩어리의 크기는 1cm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이게 딱 떼내서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 두꺼운 막이 딱 이 암 덩어리를 뭐예요? 딱 싸고 이런 상태, 즉 암이 자기를 뭐예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방금 양성 종양 세포로 있던 것이 악성 종양 암 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를 딱 싸고 있는 거예요. 왜 싸고 있을까? 왜 싸고 있을까요? 안 잡아먹히려고. 응. 누구한테? 응. T세포. 만약 T세포가 강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기 전에, 막으로 싸기 전에 이미 T세포가 와서 뭐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으로 싸가지고 연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뭐예요?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T세포가 애매모호예요. 애매모호한 상태. 암세포가 볼 때는 이게 T세포하고 1대1로 붙었다가는 안 되겠고 그리고 T세포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막으로 딱 둘러싸고 있으면 T세포는 자기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염기암이 내 몸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결국 나의 면역력이 애매할 때다. 그러니까 암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결국 무엇에 따라서 바뀌어요? 면역력에 따라서 바뀝니다. 아무리 뭐 빨리 여기 오셔가지고 그저께인가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빨리 진행되는 암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이틀 만에 이틀 지나고 그냥 저보고 또 자기는 일단 이틀 듣고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다음 기회에 이제 와서 다 하겠대요. 참,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일단 이번에 오셨으니까 열흘 동안 쫙 해봅시다. 수술 날짜를 일주일 늦춘다고 해서 큰일 날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탁 듣고 무슨 감이 생기면 자신감이 탁 생기면 그때는 그 암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고, 면역력이 강화되면 빨리 진행되는 암도 어떤 암으로 변해요? 진행 안 되는 암으로 변해요. 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해보고 암이 뭐예요? 조금 줄었다든가 그냥 그대로 뭐예요? 있다면 뉴스타트를 또 더 해봐.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보면 암이 뭐예요? 줄었다. 이렇게 되면 대박이다. 아이고, 그런데 당에는 우선 막 진행이 많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합리성을 상실합니다. 비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 두려움의 두려움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려움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 당연하고 그런데도 잘 믿어지지도 뭐예요? 않고 자꾸 엉뚱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이상한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기 상태는 면역력이 애매모호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런 연기 상태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10년도,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 그래요? 면역력이 뭐예요? 전혀 강화되지도 않고, 약화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경우는 그렇죠. 만약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고 그래가지고 환자가 술을 마시고 이래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러면 여기 있던 암세포들이 이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암의 활동은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있다? 면역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 T세포와
암세포의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뭐예요? 균형이 잡혀 있어. 그래서 T세포가 올라가면 암세포는 뭐예요? 내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균형 상태. 또 T세포가 내려가면 뭐예요? 암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암이, 내 암이 사기다. 벌써 여러 군데 전이가 돼 있다. 사기다. 그래도 여러분의 면역력이 점점, 암이 이제 사기다. 면역력은 바닥이다. 그렇죠? 근데 이 뉴 스타트를 해서 이 면역력을 점점 키워주면 암은 어떻게 돼요? 점점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딱 균형이 잡혀졌어. 이렇게 되면 사기일지라도 그 암세포들이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동면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기 암 환자가 면역력이 점점 올라오고 올라와서 암의 활동이 점점 줄어지면 이러한 암의 무슨 상태? 동면 상태가 2년, 3년, 5년, 10년,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예요?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다? 면역력이 중요한 거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꽉 박혀야 돼요. 내 면역력이 강한데 암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라? 면역력에 초점을 맞춰라. 네. 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건 부정적이야. 맨날 암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놈 걱정 때문에 면역력이 뭐예요? 올라가죠. 그건 반드시 실패야. 맨날 암만 생각하고. 암만, 맨날 암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예, 네. 박수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암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 네. 내가 암을 사로잡아야지.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 초점을 바꿔야 돼. 네. 현대의학적으로 병원에 가면 무엇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자 방사선 치료합시다. 하면 면역력도 약해져 안 약해져? 예, 네. 방사선제면 T세포도 다 죽어. 자 항암제 치료받는다. T세포도 다 죽어. 그러면서 암이 줄어졌대네. 그럼 암은 줄기는 줄었는데 뭐는 파괴됐어? T세포는 파괴됐어.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유치한 게임인 줄 몰라요. 어? 암이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5cm였다. 자, 치료를 한바탕 하고 나니까 이게 2cm로 줄었다. 와, 치료 결과가 뭐예요? 좋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뿐입니다. 치료 결과가 암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치료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암에 두지 말고 어디다 두라고 그랬습니까? 면역력에 두고. 자, 면역력의 초점을 바꾸면 악화된 거요, 좋아진 거요? 악화된 거지. 네,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죽으라 하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5cm짜리가 2cm,
5cm로 줄었다면 이 본래 5cm짜리 속에 있던 아주 작은 이런 암세포, 수백억 개의 암세포의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네? 5cm가 2cm 된 거 몇 프로 죽은 거예요? 네? 60%가 죽은 거 그렇죠? 네. 여기 남은 놈은 40%밖에 안 남았어. 여기서 죽은 건 뭐예요? 60%가 죽은 거예요. 자, 우리 의사들 생각에 이거 참 이상하다. 똑같은 약에 60% 죽은 놈이 있고 40% 뭐예요? 살아있는 놈이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의사들. 그 어떻게 똑같은 독을 썼는데 어떻게 살아남는 놈이 있어? 그 살아남는 놈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의사들. 왜? 여기 수백억 개의 암세포들은 다 뭐예요? 동일한 암세포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암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조금씩 뭐예요? 성질이 달라요. 그게 무엇과 같은 거예요?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뭐예요? 아들 딸들이 다 뭐예요?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놈만 살아남아? 네? 악바리들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죽은 60%들은 다 무엇들이요? 아주 순디기들이야. 그러니까 순한 놈만 죽이고 남은 놈은 뭐만 남아요? 악바리들만 딱 40%. 악바리들, 야, 우리는 살아남았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반복할수록 암세포들은 어떻게 된다? 악바리, 독종. 아주 생존율이 강. 그 뭐 그렇게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너네 뭐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농약 치는 거 똑같아요. 매년 농약 치면 결국은 나중에 남는 놈들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농약 꺼득도. 그러니까 뭐가 생겨? 내성이. 암세포도 내성. 예.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암세포가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은 뭐밖에 없게? T세포 안에서 생기는 뭐요? 유전자 생산되는 자연 항암 물질밖에 없는 모든 항암 물질에 대하여 암세포는 다 내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정도 이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여기서 놔두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기라는 암이 연기일 때 완치가 가능합니다. 완전 치료. 왜? 그 부분만 뭐예요? 싹 도려내 버리면 암 없어. 완치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암을 연기 때 발견해서 도려내서 암은 싹 없어지니까 완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치료받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애매모호해진 면역력은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그러나 암 덩어리는 완전히 제거됐어. 그걸 완치라고. 형대위 형제. 자, 그러면 환자들은 참 환자들이 어리석어요.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암 액땜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한 번 암 걸렸다가 이제 났으니까 이제 나는 평생 암 걸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 예, 너는 정말 억세게 뭐예요? 운이 좋은 년이야. 그러면 그 완치된 환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니? 이미 어리석기 짝이요. 그러면 한턱 뭐예요? 쏴라. 좋다. 그럼 어디로 갈까? 삼겹살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아침 인설 한 몇 장 걸치고 그 정말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삼겹살을 거기서 먹으면서 파란 물질이 이글이글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시는 암 걸릴 이유가 없다. 그러다가 한 1년 반, 2년 후에 보면 뭐예요? 허리가 아파. 이상하다. 그래서 허리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암이 전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혀 뭐예요? 자기는 억세게 재수 좋은 인간이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액땜은 뭐예요? 했으니까 암 환자가 될 리가 없다. 얼마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 암 항암 치료로는 절대로 이제는 치유될 수는 뭐예요? 없다는 증거를 제가 하나 현실적인 증거를 보여드려요. 자, 아무리 우수한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치유는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완전히 치유가 돼?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암의 완전한 치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나 항암 치료를 계속 반복하는 한 면역력은 절대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항암 치료라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혹간 가다가 치유된 사람이 뭐예요? 있습니다. 치유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치유됐잖아.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옳게 생각하는 겁니까? 항암 치료로도 치유됐네, 뭐.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고 치유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받은 항암 치료로는 절대 치유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 사람 뭐가 달라진 것이다? 그 사람이 아하,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암에 걸려서 내가 항암 치료 받는다고 이렇게 죽을 뭐요?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앞으로는 암에 뭐요? 안 걸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수는 뭐요? 없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뭐요? 형태를 완전히 바꿔야 돼.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즉, 항암 치료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뭐예요? 면역력을 진짜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그 자체는 절대로 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자. 더 확실한 증거를 제가 보여요. 항암 치료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재벌. 돈 많으니까 최고의 병원에 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권력자.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 최고 치료를. 근데 재벌 대통령보다 더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암센터 원장이죠. 그렇죠? 네. 국립암센터, 서울의대 암센터, 연세암센터 응? 원장이. 그건 뭐 자기 자신이 암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 암센터 원장, 암센터 소장이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재발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항암 치료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암센터 소장님을 이분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재발하고, 이분이 2003년에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항암 치료 최고요. 받고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줄었어. 야, 결과가 뭐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여기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하는 이유는 뭐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혈구.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항암 치료 그 자체가 백혈구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혈구가 면역 세포입니다. 그 T 세포도 백혈구들의 일종이야. 그래서 백혈구가 더 이상 죽으면 안 될 때는 항암 치료를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는 회복시키는 치료도. 그래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지나니까 2cm짜리가 3cm가 됐는데 이놈들은 뭐요? 악바리들이다.
악바리들이니까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료할 때는 얘들은 얘들보다는 쉽게 죽지를 뭐예요? 않는다. 그래서 다음 치료를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2.5cm밖에 안 돼. 그러면 이놈들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백혈구가 회복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3.5cm가 됩니다. 이놈들은 뭐예요? 이제는 악바리 수준을 넘어가지고 뭐가 돼서? 독종이 됩니다. 자, 이 독종들을 이제 또 치료해. 잘 죽을까, 안 죽을까? 아, 안 죽어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이 독종이 3cm도 줄었어요. 그러면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좀 백혈구가 회복되도록 기다리니까 결국 독종이 몇 cm가 돼서 독종이 4cm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무슨, 뭐예요, 이제 독종? 자, 악바리, 순대기, 악바리, 독종, 그 다음, 얘는 뭐가 됐어요? 예? 조폭이야. 이제 겁나는 거 없어. 뭐, 우리 이제, 당할 대로 당해봤다. 그 암세포는 점점 치료가 반복될수록 아주 악화됩니다. 내성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폭을 또 치료합니다. 치료하니까, 아, 조폭들은 아주 내성이 세가지고 3.8cm. 이거를 백혈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6cm가 됩니다. 조폭들은 막 큽니다. 빨리빨리 자라. 그러니까 실컷 죽어라 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 시기까지 죽어라 하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료하고 난 결과는, 예, 결과는 결국 여기에 순대기가 뭘로 변했어요? 조폭, 이제 조폭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이거 막가파가 돼버린 거야. 이럴 때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이게 막가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치료해봐야, 그러니까 치료 결과는 뭐예요? 처음에는 5cm 순대기가 뭐예요? 6cm 막가파가 환자가 봐도 의의가 뭐예요? 없는. 그런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사로서 암을 무슨 재미로 치료하냐. 우리 의사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들의 암 상태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알게 모르게 알죠. 그걸 알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 상태는, 예, 네. 완전히 여기서는 먹고 운동하고 다 잘했어. 근데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먹지도 못하고, 네, 암은 퍼져가지고, 네, 통증 있고, 네. 아, 여기서 뉴스타트를 해서 뭐예요? 근데 이렇게 떡이 돼서 병원서는 뭐라 그러게요? 이제는 지금까지 사용한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였습니다. 일반 항암제. 그런 일반 항암제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표적 항암제. 예. 네.
그러면 이제 환자는 또, 아, 표적항암제라고. 이 표적항암제들이 참 잘 떴습니다. 아시겠다. 자, 이제 6cm에다가 암이 다른데 이제 퍼져, 전이가 되는데, 표적항암제를 쓰니까 이 6cm가 뭐예요? 2cm로 줄어들어요. 와. 와. 응. 그럼 환자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드디어 낫는구나. 이 고생 끝에. 낫는구나 할 때는 면역력이 강화해졌을 때 낫는 거지. 암 사이즈가 줄었다고 해서 나는 건 절대로. 네. 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항암제 또 2차 치료를 한, 이번엔 뭐예요? 와, 1.2cm로 콱 줄었어. 이야, 진짜로 뭐예요? 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치료하니까, 이번에는 0.8이야. 와! 이거 하는 동안에 약 3개월 걸립니다. 이제 뭐야,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면 뭐예요? 없어지. 없어지면 뭐 해? 예. 네. 면역력은 녹초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번 더 하니까, 와, 1.5cm. 치료받아. 왜요? 네, 3개월 내지 4개월 후면 면역력이 생겨. 이 때문에 표적항암제를 처음부터 사용하지를 뭐요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잘 들으면 처음부터 사용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조폭이 돼야 사용해요. 내성이 금방 생.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5가 되면, 제가 이제 여러 암 환자를 여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제, 이거를, 표적항암제를 뭐 벌써 한 2년째 먹고 있대. 이미 내성은 뭐예요? 생겼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표적항암제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이제 뭐 면역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는 기대가 컸는데 알고 보니까 영 별 볼 일. 그 다음 단계가 임상실험약입니다. 임상실험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약회사에서 현재 개발 중인 약이다. 개발 중인 약인데,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약의 효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한 실험 단계에 있는 약이다. 그래서 이 실험, 임상 실험 약은 약값을 뭐예요? 안 받아요. 입원비는 받지만. 약값은 제약회사에서 그냥 무료로 되죠.
그러면 나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 실험 환자로서 그 실험약은 무수히 나오지만 결국 사용해보면 엉뚱한 부작용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타락합니다. 그러면 그 실험약도 결국은 뭐예요? 그 실험약은 무슨 약이에요? 여기는 이제 일반 항암제입니다. 일반 항암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신 일반 항암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약까지 갈. 그러니까 환자들은, 어리석은 환자들은 그냥 지푸라기라도 뭐예요? 잡으려고. 이게 면역력에 초점을 맞출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약도 안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일반 항암제, 아주 독한 그 일반 항암제 부작용과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의 부작용, 그 다음에 실험, 임상 실험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환자는 뭐예요? 네, 완전 독촉이 되나요? 네. 뭐라 그래요? 가서 맛있는 거 잡시오.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항암 치료의 현주소예요. 저는 의사로서 이거를 다 알면서, 근데 환자들은 이 과정을 처음에서 끝까지가 알아야 몰라. 이건 모르니까 그저 막연한 희망을.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이 항암 치료를 하면 결과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합시다. 환자는 뭐예요? 이거 하면 낫겠지.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할 때는 의사들도 항암 치료로는 암이 안 낫는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의사예요. 그러므로 의사 선생님들이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하자라고 할 때는 이 항암 치료를 하면 당신이 낫는다라는 뜻에서 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항암 치료의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이다. 그런데 이거라도 받으면 뭐예요? 그 6개월 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은 그 치료 목적이 그 치료를 받으면 마치 뭐예요? 낫는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암 전문의를 하고 있으면 쫄딱 망할 거예요. 뭐 가르쳐 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해줄 치료는 이런 건데 이 치료로는 암이 낫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항암 치료 가지고 암 치유될 수는 없다. 그저 뭐예요? 수명만 어느 정도 연장시켜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수명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보다 그때 수명을 자연수명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연수명을 오히려 항암치료로 인해서 뭐예요? 자연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희래 교수는 2003년도에 1년 동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1년 후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6개월 선고를 받고 모든 병원 치료를 어떻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11년을, 12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0, 뭐요? 15, 12. 암 환자가, 말기 환자가 12년을 살았어요. 그 12년 동안은 이분의 암 상태는 무슨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동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동면 상태라는 것은 면역력이 자꾸 어정쩡한 상태가 돼서 면역력이 확 강해졌으면 암이 완전히 치유됐을 텐데 면역력이 어정쩡하니까 계속 더 이상 전이는 되지 않고 암은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12년을 갔다. 왜 그렇게 됐냐? 왜 면역력이 확실히 강해지지 않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년 후에 이제 6개월 선고를 받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두란노 서점. 이분이 아주 착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두란노 서점에서 낸 희대 소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투병 자신의 투병기를 쫙 써는. 이분이 이제 아하, 내가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 이 6개월을 뭐예요? 의미 있게 살자. 참, 이 태도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아직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발자야 어쩌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확 태도를 바꿔야 돼. 아,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그 책에 썼냐면 아, 내가 이때까지 나 자신의 뭐예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내 자신만을 위하여 앞만 보고 뭐예요? 살아, 정신없이 살아.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는 남은 6개월만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생각을 확 바꿉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12년을 버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이게 100% 안 바뀐 거야. 자, 보세요. 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남은 6개월 동안,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가서 이제 암 상담을 해줍니다. 아니,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무슨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지내기 시작하다가 누가 채식 건강식으로 바꾸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누가 그게 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아마 누가 뉴스타트 강의를 듣게 했는지 혹은 뉴스타트로 암이 난 사람이 그래가지고 현미밥을 먹고 채식을 하러 가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따라. 그리고 웃자. 노래하고 웃는 사람이 되자. 예. 자, 이렇게 해서 투병을 시작.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요. 안 죽었어.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6개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좋아졌어. 자,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좋아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지난 6개월 동안 해온 대로 뭐요? 이게 나가면 내가 나을 수도 뭐요? 있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암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은 어떤지 아세요? 좋아졌네. 이제 이 정도면 새로 치료해도 되겠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당해놓고도 결국은 암 치료는 현대의학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빨리 확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항암치료를 하자. 하다 보니 뭐예요? 그동안 6개월 동안 키워놨던 T세포가 또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암은 뭐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면역력은 약해지니까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져. 또 좋아지면 뭐예요? 또 치료하니까. 이거를 11번. 그런데, 자, 이 의사, 김성규 의사. 이 김성규 의사하고 금방 그 이희대 박사하고는 아마 거의 연세의대 동기일 거예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암이 났어요.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그냥 이 사람은 뭐예요? 수술만 받고 곧바로 뭐예요?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항암 치료 대신 산속 뭐예요? 원시인 생활을 3년을 하고 완전히 낫습니다. 나서 지금 일산에서 의사 생활을 계속하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7년 1월 24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 쓸데없는 고집이 뭐예요? 암 치료 안 받겠다. 나는. 의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2007년에 53세였으니까 지금 7년 후는 지금 60세네요. 그렇죠? 잘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다. 항암치료 받은 한 번만 더 했어요. 이 애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말해야겠죠. 그렇죠. 사람도 있었다. 네. 네. 예, 마누라 그래. 예, 예, 예. 김성규 씨의 생각은 그러나 김성규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의사로서 손익 계산을 해봐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뭐요?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뭐요? 더 연장해서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을까? 부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내 생활 습관부터 뭐예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네. 이래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네. 맑은 공기에 그야말로 지리산 스타일 뉴 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완전히 뭐예요? 치유가 해버린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두 의사에, 네? 나 의사로서 암 환자가 돼가지고 유명해져. 하여튼 유명해지려면 연세의대를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정말, 이래서 이분은 지금 싱싱하게 살아. 그래서, 이제는 암 치료에 대한 미련은 뭐예요?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항암 치료 가지고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도 우리가 항암 치료 안 받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혀 다른 사고 치료 원칙. 이것이 확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로 하는 항암 치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점점 더 강해지며, 예, 네, 나중에는 암 세포들이 면역 세포를 T 세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죽여달라고, 예, 네, 항복을 선언하고 죽여달라고. 그때 T세포가 죽이게 돼 있어요. 참 멋지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를 항복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